요즘 레몬즙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레몬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아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아, 요즘 레몬즙 아주 열풍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님들도 레몬즙이 어디에 좋냐? 어디 거 먹어야 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드시는 건 좋은데 제대로 알고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레몬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아마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레몬즙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확히 알고 드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레몬즙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죠? 찾아보시면 레몬즙은 체중 감량, 소화, 변비, 요로 감염, 간 건강, 피부 건강, 심혈관, 입냄새 방지, 면역력 강화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요즘 유행하는 이런 스틱형 레몬즙은 그런 효과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유는 살균을 위해서 90도 이상의 고온에서 끓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레몬즙에 들어있는 많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레몬 하면 비타민C잖아요? 그런데 스틱형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살균 과정에서 파괴돼서 없어지니까. 자, 제품화되는 레몬즙은요, 원료화를 시키는 단계 그리고 제품화 단계 이렇게 최소 2번 고온에서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산 레몬즙이 많이 팔리는데요, 그 이탈리아와 스페인 현지에서 레몬을 착즙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내기 위해서는 통이든 비닐이든 어디에 담아야 하는데 이때 살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착즙액이 썩겠죠? 그래서 고온에서 한번 끓여주고요, 그렇게 살균 처리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레몬즙 원료를 스틱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끓입니다. 후살균, 즉 스틱에 넣고 나서 스틱째 끓이는 경우도 있겠고요. 왜? 제조 과정에서 공기에도 노출이 되고요, 제조 시설들이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구독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구매한 제품은 NFC 착즙 100%라는데요, 그것도 끓이나요?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NFC는 착즙 후에 농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고온 살균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NFC도 마찬가지로 팔팔 끓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레몬이나 귤 이런 시트러스류들은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몬즙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 드신다? 최소 두 번의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효과들을 볼 수도 없지만 생레몬을 집에서 직접 짜 드셔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레몬의 진짜 효능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레몬 껍질을 추출한 레몬 추출물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런 제품은 또 잘 없죠? 어떠신가요? 레몬즙 갑자기 갖다 버리고 싶으시겠지만 이왕 구매하신 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노란 통에 들어있는 레몬즙 아시죠? 집 냉장고에 하나쯤 있는 그 노란 통, 요즘 유행하는 스틱형 레몬즙이나 그 노란 통이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스틱형이 더 좋기 때문에 이왕 구매하신 스틱형 레몬즙은 그 노란 통 레몬즙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호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죠?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레몬즙만한 기호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맹물 드시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커피나 차류를 많이 드시는데 사실 커피나 차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레몬즙을 물에 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이 신맛이 있지만 산성식품이 아닌 알칼리식품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위가 예민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즙이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최근 유행하는 레몬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용도 외에도 레몬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요, 구매하시고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강조하는 그런 효과들은 없으니까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구매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구매하셔서 기호식품 정도로 드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